깨져있던 부분 접합을 하고, 뒷부분을 사포로 갈아낸 다음 색상을 입히고 미드 플레이트를 다시 조립한 겁니다. 저음부에서 아래 위 섞여서 소리가 좀 불협화음이 났었는데 수정이 됐죠. 커브를 씌우고 수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.
만들 게였네요. 그때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 제품 설명 드릴 때 먼저 말씀하셨던 모델 아래 위쪽으로 바람이 세기 때문에 에폭시로 공간을 다 메워줬습니다. 공기가 아래쪽으로 안 통하게 지금 메워졌고, 이 부분은 이제 접합된 부분에 에폭시를 갈아내고 사포질로 전체적으로 문질러 준 다음에 페인팅을 해서 약간 광을 내주고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. 처리해 볼게요. 일단 제가 들어오는 대로 연락을 드릴게요. 그 제품 들어오는 날 바로 저희가 제품 확인해서 들어오는 날 확인하면 바로
8번, 네, 11번, 아, 9번, 10번, 11, 12, 10번 홀에서 아까 소리가 안 났는데. 3만원에서 5만원대 사이.